그래서 이번에 제가 파라이소 구이 농장과 같이 좀 실험을 한 게 이 누룩 발효예요. 왜 파라이소 구이랑 같이 했냐? 제가 봤던 농장 중에 가장 컨트롤이 잘 되는 농장이었어요.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랑 실험했을 때 결과가 좀 좋게 나왔고 이 누룩 발효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실제 커머셜용으로 팔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팔 수 있도록 한국 누룩을 제가 몇 개 좀 보내놨어요. 한 500kg 정도 지금 발효할 수 있는 양으로. 그래서 좀 있으면 진짜 한국 누룩으로 된 제품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코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그리고 코지가 뭔가에 대해서는 아직 감이 다 들어없으신 거죠. 코지는 누룩이에요. 누룩 중에서도 계량 누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코지는 보시면 일본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입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량 누룩, 입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누룩 자체는 쌀에다가 곰팡이 하나를 접종시킨 거예요. 그래서 단일 작용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계량 누룩이라고 부르는 거고 좀 더 심플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누룩은 어디에 사용을 하냐? 사케, 일본주나 미소된장 아니면 우리가 심지어 뭐 가라아게나 일본 고기요리 같은 거 만들 때 저 누룩을 갖다가 연육작용을 하는 데 쓰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약간 그 야채 절임 같은 거 만들 때 쓰기도 해요. 요리에 좀 많이 쓰는 누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누룩을 사용해서 커피에 가공에 쓴 거죠. 그럼 대체 무슨 효과가 있길래 굳이 누룩을 갖다 쓰느냐? 실제 바디와 감칠맛이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게 언제 나왔냐? 이 프로세스가 나온 지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2021년 WBC 때 이제 핀란드 바리스타 챔피언인 카프 파블라이넨 이란 친구가 미국에 있는 크리스토퍼 페란이라고 하는 커피 컨설턴트와 함께 콜롬비아 엘 베르엘 농장에서 이 코지를 활용한 프로세스를 만든 게 처음이에요. 이게 되게 이 프로세스를 만들게 된 경위가 재밌는데 이 바리스타가 나 이제 대회 나가야 되는데 어떤 커피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이제 크리스토퍼 페란이라고 하는 컨설턴트가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자기 집 근처에 보니까 약간 이런 발효 전문하는 레스토랑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레스토랑에서 내던 게 이런 코지를 사용한 발효 뭐 스테이크, 발효 야채 요리 뭐 이런 걸 내던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 이걸 작용하니까 이렇게 변했는데 요리가 한번 커피에도 적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엘베리라는 젊은 형제들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이 테스트를 처음 해본 거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성과가 좋았어요. 말 그대로 바디와 감칠맛이 좀 상상한 효과가 있었는데 우리가 에스프레소 대회, 예를 들어 KMBC다 아니면 WBC다 할 때 이 에스프레소에서 요구되는 덕목이 있어요. 세 가지 뭘까요? 바디, 택타일, 스위니스 두세 가지 정도의 명확한 향미. 딱 먹고 알 정도의 명확한 향미.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에스프레소 대회는 많은 엄청나게 컴플렉스한 플레이만 필요가 없어요. 그걸 노린 거죠. 이 친구는 작년 WBC 나갈 때 이제 자바를 코지 프로세스 나갔었고 난 그래도 괜찮은 성과를 거뒀어요. 파이널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일반 효모 발효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반적인 효모 발효 작용 이스트 발효는 이제 당을 알코올과 유기산으로 분해한다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이 누룩 같은 경우는 이 프로타제 반응이라고 해서 단백질을 글루탐산과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요. 근데 우리가 글루탐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죠? 미원. 미원의 성분 이름이 뭐죠? MSG. MSG가 뭐의 약자죠? 근데 맛이 다 나올 줄 알았어. 맛소금, 맛시정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자, 뭘까요? 아까 들으셨죠?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글루탄산 나트륨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 감칠맛 얘기가 나온 게 어떤 연유에서 이게 나왔는지 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프로세스를 진행한 방법은 이렇게 돼요. 누룩이나 코지를 100g 넣어서 스타터를 소금이나 설탕으로 넣고 왜냐면 일본 누룩 코지 같은 경우는 소금으로 스타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오코지라는 거를 만들었었어요. 약간 유산균 젖산 발효도 같이 이제 발생하기 위해서 시오코지를 만들어 쓰고 대신에 우리나라 누룩 같은 경우는 뭘 만들죠? 우리나라 누룩으로? 맥걸리. 맥걸리를 만들기 때문에 당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누룩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보면은 보통 밥을 지어서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탕을 좀 넣었고요. 설탕도 이제 우리가 좀 컨트롤 가능한 덱스로스. 그러니까 포도당을 넣었죠. 그리고 커피는 이제 레드파카바라 그리고 카투라 두 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습식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물을 1리터 정도 넣어서 이걸 이제 용해를 시킨 다음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재료들을 섞은 다음에 이제 커피에 넣고 저희가 밑에 열판을 깔았거든요. 왜냐면은 콜롬비아가 제가 갔을 때 약간 좀 쌀쌀했어요. 한 16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놔두면 곰팡이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한 35도 되는 열판 깔아놓고 하니까 그때 이제 통이 한 27도, 8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정도 1차 배양을 시켜서 곰팡이가 포자가 생성되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한 5일 정도로 더 배양을 시켜서 드라잉을 시켰죠. 그 다음에 탈곡을 해서 가져온 게 여러분이 오늘 맛보실 커피예요. 그 지금 이게 제이코지. 그죠? 이게 일본산 누룩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소율곡이라고 하는 안에 들어있는 건 파치먼트예요. 밀 누룩으로 만든 거. 그리고 이쪽은 이화곡이라고 하는 쌀 누룩으로 만든 거예요. 한번 쭉 돌려가면서 보시고
그래서 실험은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커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드 파카마라와 카투라 두 가지를 진행을 했고, 미생물은 일본 계량 누룩, 한국 누룩 두 가지를 사용했고, 발효 조건은 습식과 건식 두 가지로 했어요. 습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에 담가서 다 섞은 다음에 밑에 열판 놓고 한 거고, 건식은 이제 따로 이제 물을 섞지 않고 위에다 코지를 이제 EK43으로 갈아서 파우더로 뿌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같은 품종의 다른 미생물, 그리고 습식과 건식 발효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걸 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누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누룩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 누룩은 기본적으로 술을 만드는 효소를 지닌 곰팡이를 곡류, 이제 예를 들어서 쌀, 밀, 보리 이런 거에 번식시켜서 만든 발효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요렇게 된 걸 이제 병국이라고 하는데, 떡 병자 써가지고 요런 누룩은 몇 번 보셨죠? 우리나라 막걸리 담그는 뭐 전통주 명인 이런 거 나올 때. 그럼 이제 효모란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효모는 우리가 이스트라고 얘기하죠. 빵 만들 때 많이 쓰죠. 효모란 건 뭘 뜻하느냐, 발효를 통해서 에탄올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카로미세스 속의 미생물을 뜻한다. 발효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사카로미세스가 이제 당 곰팡이란 뜻이고, 세레비지에가 이제 맥주란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효모 발효는 사카로미세스 속을 썼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빵 발효할 때도 주로 쓰이는 곰팡이가 이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지예요. 그래서 계량 누룩과 전통 누룩이 무슨 차이가 있냐, 바로 이 미생물 컴플렉스에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코지 계량 누룩 입국 같은 경우는 이 황곡균이라고 하는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제를 쌀에다가 하나만 접종을 시킨 거예요. 그럼 얘는 뭘 하냐, 전분의 당화 그리고 단백질 분해,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분을 당화시켜도 당을 알코올로 만들 리가 없는 거죠. 그럼 얘는 얘 자체로 만드는 술이 안 돼요. 그래서 요리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락에서 술 만나면 안 되잖아요. 미소에서 술 만나도 안 되고. 근데 전통 누룩 같은 경우는 얘는 만드는 공법 자체가 되게 심플하죠. 쌀에다가 저 곰팡이 균주를 넣으면 돼요. 하지만 전통 누룩은 어떻게 돼요? 누룩 만드는 거 보신 분 계신가요? 그 쿠팡 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은 상세 페이지에 뭐 스님이 3일 동안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뭐 발로 밟고 뭐 아랫목에서 뜨뜻하게 데우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슬픈 얘기인 게, 우리나라의 가양주 문화가 전쟁을 통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좀 소실이 됐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시간장처럼 대대로 내려온 누룩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다 소실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시판 누룩을 거의 많이 써요, 우리나라 전통주 만드는 데서도.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각각 가양주의 전통을 살린 누룩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직은 시작 단계죠. 그리고 그런 누룩은 구하기도 어렵고 그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전통 누룩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봤던 황곡균을 비롯해서 백곡균, 흑곡균, 그리고 이 당화와 이 알코올화의 좀 특유한 능력이 있는 리조프스, 곰팡이균, 그리고 사카로미세스 코레아누스라고 하더라고요. 막걸리에 들어가는 거를. 그리고 세레비지에 이런 효모 컴플렉스가 또 있고, 젖산균, 그 유산균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의 약간 미생물의 전당인 거예요. 엄청나게 복잡하게 엮여있는 미생물 클러스터 같은 게 구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자료 찾아보다가, 그러면은 우리나라 누룩으로 만드는 게 약간 QC에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지만 훨씬 컴플렉스한 커피를 만들 수 있겠다, 컴페티션용 커피라면 이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한 게 이 세 가지 제품이에요. 아까 보셨던 커피들, 이쪽이 일본 누룩, 한국 누룩, 한국 누룩이에요. 안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미야코 코지는 일본 쌀에다가 아스페르길루스 오라제를 접목했고, 그리고 소율곡 같은 경우는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국산 밀로 15에서 30일 발효했다. 어떻게 발효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화곡도 국산 쌀로 3주간 발효했대요. 다른 설명은 없어요. 스님이 정성스럽게 밟았다는 거 빼고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누룩이 스펙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일본 누룩은 아예 누룩 전용 회사가 있고, 실제 그 엘베르엘에서 사용하는 누룩도 아스페르길루스 카와치라고 하는 게 변종이에요. 일본 변종이고, 별도 누룩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에서 가져온 거였거든요. 스펙이 다 나와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했어요. 이건 앞으로 좀 밝혀나갈 게 많죠. 어쨌든 시작이니까.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바는 이거였어요. 일본 코지 같은 경우는 그래 뭐 질감이나 감칠맛이 증대가 되겠지 라는 거.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밀누룩 같은 경우는 이쪽이 약간 더 강한 알코올기를 내는 술을 많이 만드니까 좀 더 약간 술의 그런 향기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럼베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약간 막걸리의 그런 술 느낌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화국 같은 경우는 이화국의 이화가 백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꽃이 이제 약간 좀 하얗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자스민이나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부드러운 흰꽃 향미, 좀 플라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 3월 달에 이 파라이소구이 농장을 가서 그 발효 테스트를 했을 때에는 이런 표현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목표 플레이버를 좀 붉은 베리류의 플레이버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커피 품종을 선택을 하고 그때 카투라를 선택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제품화돼서 나온 거는 크랜베리 주스.
콜롬비아족이죠. 그래서 품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이 효모를 어떤 거를 쓸까를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향미를 구현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여기에 한 친구가 더 끼어들어온 거죠. 질감과 감칠맛 영향을 주는 누룩곰팡이로.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 이게 아까 보여드린 썸멀집에 아까 제가 1리터를 섞어서 밑에 열판 깔았다고 말씀드렸던 그 습식 프로세스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 밑에 있는 게 지금 열판인데 이게 원래대로라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시골에서 아랫목에 놓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전기장판도 없어요. 쓸 이유가 없죠 사실,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이 열판 필름을 갖다가 전기를 꽂아가지고 밑에서 열을 좀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드라이 프로세스. 이 드라이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코지를 갈았어요. 쌀알이니까 이 쌀알을 갈아서 위에다가 포자를 뿌려서 지금 밖에 열풍을 줘가지고 좀 따뜻하게 주변 공기를 만들어서 곰팡이를 피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이게 하루 지나니까 이렇게 좀 포자가 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5일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아까 일본 코지에는 저희가 무슨 균을 접목했다고 그랬죠? 아스페르길스 오리지에 황국균을 접종해서 보시면 약간 노랗죠? 이화곡도 마찬가지로 쌀이니까 좀 노래요. 쌀로 된 애들은 좀 노란데 문제는 이 소율곡이죠. 뭔가 느낌이 다르죠? 얘는 하예요. 제가 지금 의심을 하는 거는 뭐 이걸 정확히 제가 성분 분석을 해본 건 아니지만 이 소율곡 같은 경우는 우세균 자체가 이 균주 안에서 이 황국균이 아니라 다른 뭐 리조프스나 이런 애들이 좀 우세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보시면 이 이화곡도 말하자면은 미생물의 컴플렉스잖아요. 미생물 집단들인데 가운데는 소율곡이랑 비슷하고 옆에는 얘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화곡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아스페르길스 오리제가 좀 우세균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소율곡 같은 경우는 우세균이 좀 바뀐 것 같다는 게 일단 제 해석이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맛의 성향이 전혀 다르게 나와요. 이따 뭐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실제 지금 코지로 요리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포를 한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좀 고루고루 묻었죠. 물론 이제 뿌리고 나서 한번 섞어줬어요. 장갑 끼고서. 그러고 이 파라이소 구이 내에 있는 건조기가 있거든요. 이 건조기에 넣고서 지금 드라이한 상태로 온도를 계속 줘서 곰팡이를 좀 피운 거예요. 제2 코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꺼내가지고 아무래도 마르니까 물을 좀 뿌려줬어요. 참고로 저거 제 손이에요. 아니 저걸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좀 뿌려주면서 배양을 했더니 이렇게 좀 피어났어요.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게 소율곡 밀누룩이고요, 이쪽에 있는 게 이화곡이에요. 지금 보시면 소율곡이 훨씬 뭔가 많죠. 저기 젖산균 락토바실루스 플란타눔도 저기 지금 긴 줄기로 보이고,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 있는 것들이 뭐 사크로미세스도 있고 약간 덩어리져 있는 리조프스 곰팡이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화곡은 그거에 비하면 깔끔하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제가 아까 기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결과대로 나오는지 저희가 위로 먹어보러 갈 거예요. 자, 그래도 맛은 일본 코지, 소율곡, 이화곡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미생물을 가지고 이 습식 발효, 이 습식 발효는 사실 파카마라가 아니라 카투라예요. 지금 두 개가 좀 바뀌었는데 건식 발효가 파카마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먹어볼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드셔보시고 난 다음에 서로 좀 감상을 나눠보고 의견을 좀 나누는 자리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론 여기까지 하고